안녕하세요. 오늘도 인천 골목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여기 인천역 근처에 있는 인천 기상대라는 곳을 왔어요. 저도 인천 살고 있지만 여긴 좀 처음 와봐요.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. 이 건물이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날씨를 측정했다는 인천 기상대라는 곳입니다.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거죠. 한번 주변 풍경 한번 쭉 보시죠. 바로 옆에 자유공원이 있어요. 저쪽은 바닷가가 보이고요. 요게 이제 인천 기상대 행정을 보는 본 건물입니다. 따로 박물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박물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한번 여쭤봤더니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사무 보시는, 행정 보시는 곳이랍니다. 뭐 기상 관련된 업무를 보시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. 예, 네, 이렇게 지금 잔디밭도 아주 뭐 크로바잎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민들레도 있고 뭐 예쁘죠. 예, 네, 정면으로도 한번 보시죠. 이 건물이 1923년도 정도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기상대라고 합니다. 예, 네, 이렇게 또 사방팔방에서 봐야 건축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예, 뒷모습은 이래요. 보시다시피 이제는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. 기와. 예, 지금 기상대에서 본 한번 전경 한번 보시죠. 저 산처럼 보이는 곳이 월미도입니다. 월미도. 저쪽 바로 이제 바닷가, 인천 앞바다죠. 예, 이게 다 기상대 장비예요. 저 앞에 보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봤죠. 백엽상이라고 하네요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. 뭐 백엽상 정도 되겠죠. 옛날에 저거에서 안에 보면 무슨 온도계 있고 막 그랬잖아요. 오래된 풍경입니다.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막 돌아가고 뭐 있잖아요. 풍향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게 다 기상장비예요. 기상장비. 기상장비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당연히 인천 기상대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이 앞에 있는 것도 기상대 관련된 거예요. 뭐 빗방울 같은 걸 막 측정하고 막 이런 기계인가 봐요. 보니까. 예, 기상대, 기상 장비예요. 자료는 기상 장비는 우리한테 참 생소하죠. 저도 처음 보는 장비예요. 네, 이것도 기상 장비예요. 깔때기 같은 게 있어요. 깔때기. 저기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뭔가를 분석을 하나 봐요. 네, 이런 깔때기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. 보니까. 네, 이것도 무슨 장비인가 봐요. 참. 단순한 듯 하면서도 희한한데요. 이 나무가 특이하네요. 한번 나무도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예, 저 바로 잔가지들. 잔가지라기보다도 나무 몸통이 저렇게 생겼어요. 마치 무슨 뱀처럼 그냥 쭉쭉쭉 올라오는 느낌이에요. 오, 이런 나무도 처음 봐요. 특이한 나무인데요, 진짜. 예, 이 나무도 재밌죠. 예, 아까 말씀드린 인천 기상대 본 건물 모습이에요. 행정 보시는 이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아까 처음에 보셨던 예, 우리나라 최초 기상 관측을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인천 기상대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